우리은행이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추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. 우리은행은 오는 26일부터 대면 및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고 0.4%포인트 높인다고 밝혔습니다.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최고 0.4%포인트 인상합니다. 최근 가계대출이 다시 불어나자 이를 막기 위해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.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들어서만 4조 1,795억 원 늘었습니다.